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또 하루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비춰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살지 못한 그 여정들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내 가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김 목사님한테 몇 번을 거절했는데 이번에는 한번 거절을 못하고 나왔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저까지 나와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싶었는데 그래도 우리 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단에 섰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말씀 가지고 삶에 감사하자. 저는 이제 청소년 사역을 20년을 문제 있는 청소년들만 데리고 20년을 지금 딱 횟수로 20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하기를 하나님 1년에 청소년 1명 청소년 사역하면 상담할 수 있으면 1년에 1명 청소년 사역할 수 있으면 제가 하나님 2 잡을 때든 3 잡을 때든 이 사역은 계속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처음 그 소원을 드렸던 것이 20년 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1년에 1명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수많은 청소년들이 우리 필라델피아에 있는 청소년들이 저희 뉴비전을 걸쳐 갔고요. 1.5세, 2세들이 지금은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또 가정을 꾸미고 또 목사가 돼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왜냐하면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이 아무런 쓸데없는 사람이 주의 종으로 하나님 부르셔서 또 한 영혼들을 섬기게 하시고 또 그 영혼을 하늘나라로 갈 수 있게 하게 하심을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3주 전에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한 영혼이 저희 센터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한 영혼. 저는 한국 애들 홈리스를 데려오고 또 중독자를 한 명 데려올 때마다 하나님 한 영혼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한 영혼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주 전에 저희 센터에서 한 명이 죽었습니다. 28살 청소년이 하늘나라에 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그 한 영혼을 데리고 왔는데 20일도 안 돼서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보면서 더욱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영혼을 향하여서 더욱더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향해서 그 부모들을 봤을 때는 억창이 무너지고 자녀가 죽은 그것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품 안에 가서 하나님 안에서 이 중독 없는 세상, 마약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지 않나. 저희 센터에는 20년 동안 제가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우울한 이야기로 끝나요. 오늘 17장 13절 말씀처럼 목사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 목사님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 그래.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살 나는 거야. 간절함이 있는 그런 전화로 시작합니다. 우는 것으로 시작해서 저녁에는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저희 사역입니다. 사역이 우울하다 보니까 분명히 내 자신도 우울해질 것이고 저희 아내도 우울해질 것이고 우리 세 명의 아들도 우울해질 수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가정을 돌보시더라고요. 우리 센터는 온몸이 다 애들이 다 문신이에요. 문신이고 귀걸이 한 애들 뭐 그런데 그 애들이요 우리 중독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여린지 몰라요. 너무 불쌍해요. 왜 불쌍하냐면 남을 해코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약을 하는 거예요. 남한테 욕을 못하는 애들이 약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애들이 청소년들이 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청소년들보다 사랑의 결핍증이다.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저는 중독이라는 단어도 몰랐어요. 마약이란 단어도 몰랐고요. 그냥 자원봉사로 갔다가 맨하탄에 자원봉사로 갔다가 그 미국 목사님 만나가지고 깽단에 들어가 있는 청소년들 도와주면 되겠다 싶어서 뭣도 모르고 가서 봉사하러 갔다가 우리 한인 애들이 깽단에 가입하는 것을 보고 또 그 부모가 억창이 무너지는 그 소리를 보면서 내 이야기더라고요. 내 청소년 시절 때에 그렇게 못 살게 했던 그 마음이 들어서 그나마 속죄의 마음으로 그 자들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지키고 있던 마음이 지금까지 20년을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삶에 감사하자. 사역을 하면서 결론은 뭐냐면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지나갔지만 정말 감사를 안 해요. 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런 이야기 합니다. 너네 아버지가 두루누워 있어도 영어를 못해도 누구라고요? 아버지다. 몸이 아프고 영어를 못해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잘 해드려라. 그리고 감사해라. 감사할 줄 아는 애들은요 빗나가지 않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아내와 남편은요 다른 겪는 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올바른 굳은 길을 갈 수 있어요. 조금 늦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죠. 사역하면서 목사 자리 지키기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제가 스타도 아닌데 레스토랑에 가면은 꼭 한 명을 만나요. 우리 집사람은 그게 싫다고 해서 식당을 거의 같이 안 가고 집에서만 먹는데 여하튼 간에 이 목사로서의 그 자리 지킴 또 남편으로서의 자리 지킴이 요즘은 너무 힘들어요. 요즘은 제가 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만 이 스마트폰 안에 중독이 다섯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중독이 중독은요 죄입니다. 여러분 중독이요 발이 달려 있어요.
죄가 발이 달려있더라니까요.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눈물 콧물 다 흘리는 청소년들이 1분 5분도 안 돼가지고 죄에 발이 달려가지고 죄의 현장으로 가가지고 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이 무너져가지고,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우리의 사역자들, 우리의 먼저 된 자들은 소외된 곳을 돌보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는요, 조금 목사님들의, 목회자들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저는 청소년센터만 17년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교회를 3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아, 우리 센터에 있는 청소년들이 그 건전한 교회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우리 청소년들이 이 리더십이 강해가지고, 그 애들을 다 끌고 오더라고요. 나쁜 데로 끌고 가고. 역시 교회는 좋은 문만 있어야 되더라고요. 아멘이에요? 아멘이 아니죠. 여러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그 중에 죄인들이 많이 모여야 돼요.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변화되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공부도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영어도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하나님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후문으로 나왔습니다. 정문으로 나온 거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 자리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라고 매일 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이야기해요. 너가 못났으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다. 하나님, 제가 못났으니까 이 자리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명이 되더라도 내 사역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한 자리 한 자리가 우리 사모님 피아노 칠 때는 저는 눈물이 흘리더라고요. 우리 옛날에 목사님 만났을 때에 목사님께서 일곱 교회를 제가 그 책을 만들었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 그러면서 그 생각이 나서 사모님이 또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여하튼 간에 자리 지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자리 지킴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안에, 이 스마트폰 안에가요, 미국은요 폴리스가 들어가 있어요. 경찰이 들어가 있어요. 경찰이. 믿기지 않지. 저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뭐 제 3차원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다들. 우리 장로님 목사님들 다 그러실 거예요. 뭐 제 목사가 제 3차원 이야기를 하나. 정말, 근데 현장이에요, 현장. 정말 사람이 죽어나가고요, 센터에서. 매일 저런 폴리스 불러야 되고요. 주먹으로 칠까 말까 하는 그러한 그 악의로 이런 분노가 일어나고요. 센터 앞에서 해롱해롱 약을 했는데도 폴리스가 잡아가지도 않고요. 그러한 현장에서 살고 있는 게 저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갈릴리를 지나가 예루살렘을 지나갈 때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찾아온 것처럼 우리의 센터에 많은 부모님들이 찾아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요 저희 센터 안 와요. 영어 잘하는 사람들은요 저희 센터 안 옵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포기, 기법한 우리 센터에 온 청소년들은요 영혼의 끝자락이라 그래요. 제일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그 종착역에 있는 애들을 가지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내가 엎드려서 다리 역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받고 우리 청소년들이 예수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말씀 읽게 하고 말씀 쓰게 하고 매일 아침마다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애들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하나님 좋은 동역자를 만나서 좋은 사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나 아니더라도 이 시대에 너무나 악한 영들이 너무 많습니다. 미혹한 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좋은 목사 만나기도 힘들고 좋은 성도 만나기도 힘들어요. 하나님 저 목사 만나야 돼.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9명만 10명을 다 치료받고 9명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저희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명이 지나가면 한 명 옵니다. 한 명. 그럴 때마다 저는 그래요. 너희들은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는다. 그런데 20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애들이 20만 불의 사나이가 되고 30만 불의 사나이가 돼가지고요. 목사님 찾아와요. 벤지 타고 사주려고 하는 친구들도 오고요. 또 BMW 사주려고 온 친구들도 오고. 자리를 지켰더니 오더라고요. 그 오는 애들은 목사님 감사합니다. 10년 전에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10년 전에 누비전을 만나지 않았으면 제가 망나니로 살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필라델피아 유지잖아요. 여기에 거의 20년 이상을 사시는 목사님들이니까 한번 보세요. 한번 세밀하게 한번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필라델피아에서 청소년 22살, 3살부터 40살까지 청소년 문제가 그 어른들의 그 신문에 나오는지. 다른 지역에는 3개월이 몰다 하고 범죄가 저질러집니다. 30살, 28살, 33살의 범죄율이 어마어마해요. 뉴욕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 필라델피아의 청소년 문제, 어른들의 문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장담할건데요. 저희 뉴비전에서 벌써 청소년 때 다 상담해버렸어요. 마약 문제 있을 때 청소년들 그때 다 상담했습니다. 그때 50시간, 100시간을 투자하면서 성경 공부 가르쳤고요. 기도 가르쳤고요. 그 애들이 자라나서 28살, 29이 돼서 어른이 돼서는 철이 드는 거예요. 범죄율이 없어요. 필라델피아. 한번 우리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에는 얼마나 청소년 어른들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20년 전에는 제가 깽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청소년 문제 위원이 95년도에 그 줄기는 깽과 폭력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이. 그 다음에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훔치는 거, 강도 사건들이 2000년도는 많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서부터는 이 마리아나가 시작이 됐습니다. 마리아나. 지금의 2015년도부터의 시작부터는 헤로인, 코케인, 강도가 이게 점차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3일에 한 번씩 상담이 들어오는데 예, 헤로인 상담입니다. 헤로인이 뭐냐면 우리 TV에 나오는 주사바늘입니다.
숟가락에다가 불태워가지고 약물 해가지고 이거를 30개, 40개를 집어 여는 애들이에요. 청소년들이. 80%가 헤로인으로 과대복용으로 죽는다 그래요. 과대복용으로. 그런데 이 청소년들을 돌보는 단체가 없다는 겁니다. 동부지역에 우리 저희 센터밖에 없어요. 저희 센터. 이 청소년들을 데리고 하나님, 이 애들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이 한 영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저희 센터 정말 하나님이 복 주셔서 중고품 가게도 하지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후원금은 안 들어오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누가 옷을 주길래 중고품 가게를 하기면 좋겠다 싶어서 옷을 도네이션을 받아가지고 중고품 샵을 해요. 뭐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청소년들한테 짭을 주고 그들에게 감사하는 것을 배우게 하고 또 돈의 씀씀이를 배우게 하고 여하튼간에 인사 잘하고 감사 잘하는 애들은 뭔가 이 인생 교육이 좀 색다른 애들이잖아요. 우리 센터에 어떤 애는 그래요. 낙엽만 보면 우라통이 터진대요. 낙엽이 떨어지는 것만 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면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낙엽이 떨어지면 분노가 이러는데 분노가 백인만 보면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한 애들이 하나님 앞으로 체인지되며 바뀌면서 감사할 수 있는 낙엽이 떨어져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청소년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홉 명은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그런 인생의 여정에서 한 명의 환자처럼 예수님 앞에 오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내 스승한테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목사님한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선생한테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자꾸 끌어당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20년 전에 이 조그마한 아리랑 프라자에서 300불 그 렌트비로 시작했어요. 300불 렌트비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 시절 때 전도사님 혹시 300불이 없으면 렌트비 못 내면 자기한테 와라요. 자기한테 오면 크레딧 카드라도 써가지고 렌트비를 내줄 테니까 전도사님 열심히 사역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20년 됐지만 내가 렌트비 못 내면은 우리 집사님한테 가지 그런 마음 먹고 사역을 했더니요 한 번도 크레딧 카드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끌어당기려고 그러고 내리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그때 만약에 사역 못했을 거 지금까지 그분이 그나마 격려해주고 밀어주려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내가 렌트비 못 내면 그 집사님한테 가지 라는 마음에 항상 내 사역을 20년을 끌게 오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도 다 이상의 영역의 선배들이시지만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부모 자식 교회
내 환경이 어떻든 간에, 내 환경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 우리 센터의 모든 부모님들이 SOS예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와요. 예수님이 봤을 때는 어때요? 이지요, 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가 봤을 땐 상담이요. 아이고, 도노리. 어머니, 이 케이스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는 이 커다란 바위로 보지만은요, 저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 때. 그 부부가 집에서 잘 잤겠어요? 안 잤겠어요? 발 뻗고 자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이 열 명이 왔을 때 잊을 거예요. 저도 상담을 해보지만 여러 상담을 뭐 수만 가지 케이스를 다뤄봤기 변호사보다 더 다뤘어요. 변호사보다 더 코트를 더 많이 갔고요. 예? 판사 앞에도 더 많이 섰고요. 그 부모한테 어머니 이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변호사한테 갈 필요 없어요. 500불이면 해결해요. 300불이면 해결해요. 변호사 필요 없어요. 국선 변호사 쓰면 돼요. 변호사 써봤자 아무런 말 못합니다. 그래서 레코멘 1단계, 2단계, 3단계 방법론을 다 가르쳐드려요. 그러면 그분들이 편안하게 잠을 자요. 처음에는 와서는 근심 걱정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문제가 다 해결되면 9명의 병자들처럼 치료를 받고 나서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습니다. 이게 사역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조금 늦게 가더라도 올바르고 가야 되고요. 한번 보세요. 센터에서 한 명이 죽어 나갔는데 저가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예. 큰 일이잖아요. 센터에서 죽어 나가는 일들이. 그래, 하나님께서 또 준비하셔서 저는 기대가 되면 하나님이 또 저를 어떻게 쓰시려고 그러한 역경을 이겨내게 하고 폴리스가 20명 오고 해부 트럭이 오고 뭐 카운에 오고 막 난리 났으니까요. 그러나 언론에 다 차단됐습니다. 가정에 비밀스러운 이야기잖아요. 비밀스러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언론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사역은 다 비밀을 요하는 것들이에요. 남편, 아내 문제는 다른 분들 다 이야기하더라고, 친구한테요. 근데 자식 그 아픔과 자식에 대한 거는요, 이 무덤까지 가는 것 같아요. 어떤 우리 부원장님이 케이스를 여러 가지 케이스를 좀 합쳐가지고 케이스를 신문에 냈는데요. 전화가 바로 왔어요. 내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를 왜 신문에 냈냐고. 여러 가지 케이스를 합쳤는데도 자기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자식 문제는 끝까지 가더라. 그래서 알릴 수가 없어요. 저희는. 사역을 누구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왜냐면 자기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하튼 하나님께서 이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냐면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 얼마나 멋있어요. 믿음에 순종하니까 그리고 순종하고 나서 땡큐 하니까 덤으로 보너스로 구원을 주시잖아요. 출연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까지 주시잖아요. 우리 센터에 하나님 그래 하나님 이 애들이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밖에 없었어. 예수 믿고 구원밖에 없었어.
예. 제가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래, 목사님, 애들이 배신감 안 느끼냐고요? 배신감 느끼지요? 매일 거짓말하고, 매일 달라들고, 매일 눈을 부릅뜨고 그냥 죽이려고 그러는 애들 앞에서 왜 배신감 안 느꼈어요? 내 돈 들어가면서, 내가 힘들게 일하면서, 먹을 거 다 사주는데도 불평, 불망하는 애들. 왜 배신감 안 느끼겠어요? 그러나요? 그 애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불쌍해. 그 영혼의 죄성을 불쌍히 여겨. 얼마나 불쌍해요. 죄로 보는 거예요, 죄로.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죄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죄가 있어서 발이 달려있어서 그 헤로인을 하고 코케인을 하고 남의 마스크를 들어 쓰고 부모를 때리고 악유하고 아버지를 때리고 칼로 찌르고 이게 필라델피아의 현실 주소라는 거예요. 이게 청소년기 때는 그럴 수 있지만 그들이 뉴비전을 만나서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떠한 환경이 있으라 어떠한 환경이 닥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지예요. 여러분이 아무런 걱정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한테 오시면 이지입니다. 하물며 저 보잘 것 없는 저한테 와도,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결, 법적인 문제 다 해결되고 다 해야 할 테니까, 감옥 안 가게 하고 다 해야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마음이 후련한데,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그 순종에서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고 웬 하나님의 보살핌입니까? 하나님 내 자리를 지키게 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딴짓하지 않게 하시고 견눈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옳게 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의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튿날 방송 어려운 줄 알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감당할 줄 믿습니다. 주여 주의 사역자를 보내주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